자, 그럼 핸들러가 어떻게 탐지견을 훈련하는지 배워볼까요? 귀엽다. 벌써부터 탐지견에게 푹 빠진 우리 배원들. 오늘 탐지견 훈련 잘할 수 있겠어요? 개들이 너무 귀여워요. 귀엽죠? 네. 이 개들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검역물, 그 농축산물을 찾는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선생님 진짜 어릴 때부터 했네요? 아 그래요. 이 개들은 그 자질이 아주 뛰어나서 조기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. 선생님 그런데 왜 탐지견들이 다 비글밖에 없는 거예요? 비슷한 얼룩 무늬, 커다란 귀. 정말 여긴 비글밖에 없네요. 아, 꼭 그렇진 않습니다. 뭐 다른 품종도 있는데요. 지금 이 비글은 그 공항의 입국장 내에서 쓰는 품종입니다. 거기에는 그 승객들이 여행자들이 많이 다니죠. 다니는 곳이라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활동성도 좋고 호기심이 많은 비글의 품종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비글은 후각이 예민하고 성격이 활발한 데다 무척 똑똑해서 탐지견으로 적합하다고 해요. 이 비글을 어엿한 탐지견으로 키우기 위해 훈련사 선생님은 어떤 훈련을 하시는 걸까요? 일단 강아지 이제 견주를 이렇게 왼손 이제 엄지에다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. 이렇게 끼우고 이 목줄 가까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잡고 왼팔은 이 목이 졸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게 좀 당겨지면은 좀 느슨하게 해주고 너무 멀어지면은 좀 조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걔가 자연스럽게 옆에 그 서 있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떨어지게 되면 간단히 붙여서 이렇게 아 착하다 이렇게 견갑부 이 부분에 이제 견갑부라고 하는데요. 이 부분을 살짝 이쁘다 이렇게 해주면은 걔도 이렇게 좋아합니다. 첫 훈련은 탐지견의 감정을 이해하고 탐지견과 친밀해지기 위한 감정교류 훈련이에요. 자, 대원들 어때요? 탐지견과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? 대우대원, 좀 힘들어 보이네요. 제발, 한 번만 들으면 돼, 한 번만. 들어.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결국 개인 교습을 받아보지만 대우대원 갈 길이 참 머네요. 아니 진짜 강아지 뭐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. 어떻게 해야 할지. 근데 이 훈련사 분들은 저희랑 다르게 이제 많은 걸 아니까 강아지의 감정 그런 거 다 아는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잘하고는 싶은데 강아지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막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어요. 선생님, 얘가 생각보다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되게 힘들어요. 그렇죠. 그래도 잘한 겁니다. 이게 많은 경험이 필요로 해요. 이 신규 교육도 처음 이제 일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희 그 탐지견 훈련센터에 와서 14주 훈련 프로그램이 그걸 맞춰야 이 핸들링을 할 수가 있어요. 14주라고요? 그렇게 길게 훈련을 해요? 그럼요. 예. 그 사람처럼 걔는 어떤 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반복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. 14주의 핸들러 훈련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반복 훈련. 여러 번 반복을 통해 호흡을 맞춰야 실제 현장에서 실수가 없기 때문이죠. 이렇게 한 팀이 된 핸들러와 탐지견은 탐지견이 은퇴할 때까지 함께 활동한답니다. 아, 오늘 힘들었습니다.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요.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. 여기 지금 보이시죠? 네. 공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예, 비슷하게 오늘 그 마지막으로 핸들링을 해서 누가 더 많이 찾는지 한번 경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합이요? 예, 한번 잘 해보세요. 어떻게 하지? 소시지나 햄, 채소 등을 통에 담아서 훈련장 이곳저곳에 숨겨놓을 거예요. 여행용 가방, 컨베이어 벨트 위 상자,